안녕하세요. 카톡용 조디터입니다. 지난 7월 4일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신형 모닝이 공개됐어요. 이번 신형 모닝은 3세대 풀체인지 후에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모델이 되는데요. 뭐 예상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수지 타산이 얼마 안 맞는 이 경차라는 세그먼트에 굳이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을 개발해서 투입할 리는 없겠죠. 그래도 레이랑 비교해서 따져보면 모닝은 양반이죠. 레이는 지금 12년째 1세대 모델 하나로 페이스리프트 두 번 한 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모닝은 2011년도에 2세대 나오고 2017년도에 3세대 풀체인지까지도 됐으니까요. 12년 동안 페이스리프트 두 번 한 레이랑 6년 사이에 두 번을 했던 모닝이랑 비교를 하면 뭐 거의 더블 스코어 수준이잖아요. 어쨌든 기아 입장에서는 레이만큼 잘 팔리지도 않는 모닝인데 오히려 신경은 더 써주는 눈치예요. 게다가 이번 모닝 2차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변화가 엄청 크다 보니까 외관에서만 보면 거의 풀체인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프레쉬한 느낌도 줍니다. 일단 한번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신형 모닝 외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게 저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드벤처러스 그린인데 그냥 까놓고 말해서 국방색이지. 최근 국산차 시장에서 이 색깔이 좀 트렌드를 타는 컬러거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대 캐스퍼가 있고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도 좀 비슷한 색깔로 재미를 봤죠. 저희 PD님이 자료 넣어주시겠지만 이게 모닝, 캐스퍼, 토레스 이렇게 세대 배치해 주실 건데 이 세대만 놓고 보면 토레스는 약간 우락부락한 아빠 그리고 그 아래 아들이 두 명 있는데 캐스퍼는 얌전한 모범생 그리고 신형 모닝은 지질나게 말 안 듣는 작은 아들 느낌 약간 이런 그림 아닌가? 아무튼 전면 디자인의 경우는 최근 기아 브랜드의 디자인 언어인 그 오퍼짓 유나이티드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차량의 얼굴이랑 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어요. 주간주행 등이 좌우 끝으로 확 찍혀 올라가다가 끝에서 수직으로 하단까지 쭉 떨어지는 이 디자인. 최근에 EV9이라든가 중국에서 선보였던 EV5 그리고 조만간 출시되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까지 싹 그 패밀리 룩으로 통일되는 스타일링인데 이게 모닝이라는 경차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우락부락하면서 어깨가 이게 딱 벌어진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전 모닝들보다 훨씬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값만으로도 한 30만원 정도 가치는 하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후면부는 살짝 셀토스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기역자로 꺾이면서 상단에서 수평으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 디자인도 이 경차 이미지의 탈코르셋화에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번 모닝 같은 경우는 남성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차하면 아무래도 이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기억나는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준중형 세단보다 비싼 풀옵션 모닝 경차 맞나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레퍼토리 솔직히 이제는 식상하다 못해 약간 사골 느낌이 나죠. 이번 2차 페이스리프트 모닝에서 최고 사양의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 넣을 수 있는 거 다 때려박아서 완전 풀옵션 차를 만들면 정확하게 1925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K3 깡통 시작 가격인 1765만원보다 160만원이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심리적으로 1000만원대라는 마지노선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니까 확실히 위화감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모닝은 가격표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나름 가성비 괜찮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남들은 다 왜 이렇게 비싸냐 미쳤다 하는데 저는 왜 괜찮다고 말을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전 모닝은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순으로 이렇게 시작가가 1220만원, 1375만원, 1540만원이었는데요. 신형 모닝은 깡통 트림이 트렌디로 네이밍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랑 시그니처는 동일하고요. 가격은 각각 95만원, 110만원, 115만원씩 올라가지고 트렌디가 1315만원, 프레스티지가 1485만원, 그리고 시그니처가 165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소나타나 투싼 같은 차가 페이스리프트 되고 100만원이 올랐다 하면 그래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차에서 100만원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단순히 디자인만 바꾸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모닝의 가격 인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8인치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내비까지는 아니에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옵션이 이전의 모닝에서는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가더라도 이거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면 화면이 아예 빠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비 없이 8인치 오디오 스크린만 넣으려고 해도 최소 55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돈을 더 내야 됐거든요.
자, 근데 벌써 이번 신형 모닝은 깡통에서부터 모든 트림에 8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미 그 100만 원이라는 가격 인상분에서 절반에 대한 당위성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USB-C 타입 단자랑 사이드 미러 락폴딩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특히 락폴딩은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한국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편의 기능이에요. 차 타서 문 닫으면 사이드 미러 찡 하고 펴지고 차 내려서 문 딱 잠그면 알아서 미러 딱 접히고, 물론 이 락폴딩 기능 구현하는 것 자체는 시중에 나와 있는 릴레이 부품을 사서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 이 릴레이 가격 자체는 되게 싸거든요? 한 3만 원 정도 하나? 그러니까 이거 혼자 다이로 설치할 수 있으면 뭐 3만 원으로 퉁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작업 자체가 굉장히 빡세가지고 공임비가 엄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모닝 디자인 간지나게 바꿔주고 전트림 8인치 디스플레이에 사이드 미러 락폴딩 C타입 단자까지 넣어주고 100만 원 인상 이러면 와 개해자?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뭐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반응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격표 시작가 말고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더 넣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따로 추가금 없이 내장 인테리어를 블랙과 브라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점도 저는 괜찮았고, 시그니처 트림에 가면 이전 모닝에는 아예 없었던 하이빔 보조랑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오토 하이빔 기능을 또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근데 사실 또 모닝에 들어가는 오토 하이빔은 반응이 엄청 느려 터져서 사람 속 터지게 만들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전 트림에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입니다. 중요한 건 프로젝션에 LED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차 세그먼트에서 이 조합이 가능한 건 모닝이 유일하더라고요. 다만 외부 라이트 같은 디테일은 사실 취향이 다르고 중요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특출난 메리트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들어간 거는 뭐 필요성이라기보다는 현재 기아의 디자이너인 오퍼진 유나이티드 이거 통일성 주려고 넣은 느낌이 더 크긴 하죠. 아무튼 이 가격표에서 적당히 옵션 있고 또 적당히 비싸지 않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20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만 넣은 1675만원짜리 구성을 전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랑 핸들 열선 이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드라이브 와이즈2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 넣으려면 프레스티지는 54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1도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485만원짜리 프레스티지 트림에 총 115만원어치의 드라이브 와이즈 1, 2가 들어가고 헨따 들어가는 컴포트 옵션까지 추가를 하면 1615만원이 돼요. 근데 잃어버리면 시그니처랑 뭐 가격이 거의 또이또이 하잖아요? 참고로 시그니처는 드라이브 와이즈 1이 기본 적용이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 2 추가 비용이 2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도 1675만원이니까 우리가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K3 깡통보다도 여전히 100만원 정도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뭐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그 돈씨 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좋잖아요. 아무튼 저는 시그니처의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만 추가한 1675만원짜리 사양을 개인적으로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 중반대라는 경차라는 세그먼트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뭐 아시죠 여러분?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 오늘 모닝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용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